네, 안녕하세요. 빠르크입니다. 자, 오늘은 유튜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료 화면 스크린 템플릿을 준비를 했는데요. 이 템플릿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파인어컷 프로에 가져와서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템플릿입니다. 이 템플릿의 특징으로는 여러분들이 색상을 이제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. 컬러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깥쪽 색상을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 색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서 원하는 색상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되도록이면 어두운 계열 쪽의 색상을 선택을 하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색상이 적용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컬러의 경우는 이 안쪽에 있는 이 배경이 되는 원 색상을 표현을 하는데 저는 흰색으로 표현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텍스트 1에서 텍스트 5까지 이렇게 글자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. 각각 위치에 맞게끔 이렇게 문구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폰트를 변경을 하고자 하신다면 글자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이 폰트를 이제 여러분들 맥에 설치된 이 폰트를 이용을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폰트에 따라서 스타일과 느낌이 많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스타일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. 유튜브에서는 영상의 세부 설정 그리고 최종 화면에서 이제 이 부분을 요소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일단 구독 버튼을 먼저 추가한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타이밍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의 영상을 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요소에서 동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특정 동영상을 선택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 타이밍을 역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나오는 영상 역시 요소에서 동영상을 추가를 한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시고 타이밍을 맞춰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모든 사항이 저장이 되고요. 여러분들 유튜브 종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템플릿 말고 이렇게 파일을 준비를 했는데요. 파일을 이용을 해서 종료 화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